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모란꽃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모란꽃님께서는, 기억하기도 정말 싫은 한 가지 또 이야기가 있다고 하십니다. 바로 아버지와 본인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정말 많이 혼을 내셨고, 좀안 좋게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정말 또 소름 끼치는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오늘 모란꽃님께서 또 정말 또 어려운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네. 말씀을요. 오늘 하실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정말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또 지금 많은 분들이 또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에게도 위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야기일지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저는 특별히 영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꿈으로 자주 예, 보였고요. 어릴 때 가위 눌림도 좀 심했었고, 집안의 사정으로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고통, 특히 아버지께 좀 학대를 심하게 받고 자랐고, 오늘 그래서 그 히스토리,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좀 그걸 풀어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르십니다. 렛츠 기릿! 저는 아기 때부터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었는데요. 예, 대부분이 아버지로 인해서였거든요. 예, 저희 아버지는 특히 아기들이 우는 소리, 또 소란스럽게 놀고, 뛰어다니는 소리, 이런 소리를 못 들으시고, 좀 분노장애가 심하셔서 그런 소음에 극도로 화를 내시곤 했어요. 예. 네, 뭐, 이건, 작은 에피소드지만,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는 이제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방 안에서 목욕을 시키려고 엄마가 더운 물을 받아다가 씻기고 계셨는데, 엄마가 헹군 물을 가지러 잠깐 부엌으로 가신 사이 아버지께 저를 안겨주시고, 더운 물을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대요. 오? 울었다고. 예. 제가 이제 기절한 채로. 그리고 제 친할머니께서 사실 슬하에 아드님만 다섯 두셔가지고, 딸을 그렇게 원하셨는데, 딸을 못 낳으셨고, 이제 손녀라도 낳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제가 태어나니까 너무 좋으셔서 통영에서 부산까지 자주 오셨었대요. 예. 근데 어느 날 저를 젖을 먹이는 엄마의 팔꿈치가 피멍과 피투성이가 되어 있어서 할머니가 깜짝 놀라셔서 이게 무슨 일이냐, 팔이 왜 이렇게 됐느냐 캐물으셨는데, 엄마가 끝까지 입을 다물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상해서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시면서 무슨 일이 있었나 살펴보니까 전기밥솥이 푹 찌그러져서 완전히 못 쓰게 되어 있더래요. 그래서 예. 할머니가 옳다구나 싶어서 엄마를 집중해서 막 추궁을 하셨더니, 제가 그 운다고 젖 먹는 제 머리통으로 밥솥이 날라와가지고, 오. 네, 엄마가 본능적으로 팔꿈치로 막아서 다행히 제가 살아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런 말로 다할수 없는, 요즘 시대로 말하자면 정말, 네, 아동학대 죄가 성립되고도 충분히 남는 일들을 예. 너무나 많이 당하고 산 거죠, 저는. 네,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네, 초등학교 입학을 하니까 선생님이 매일매일 받아쓰기 시험을 치시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한 문제당 10점씩 해서 10문제를 다 맞아야만 100점인데, 제가 최초로 받아쓰기를 했는데 한 개가 틀려서 90점을 받아갔어요. 그래도 잘했네. 예. 네, 근데 아버지가 엄청 화를 내시면서 받아쓰기를,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글을 잘 몰라서 틀리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집안 망신이다 이렇게 막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다음번에는 무조건 100점 받아야 된다고 막 이렇게 강요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이튿날 갔는데 선생님이 또 받아쓰기 시험을 치셔서 시험을 쳤는데 제가 또 하나를 틀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날 제가 너무 막그 떨면서 집에 갔더니 배가 다 아팠어요. 설사를 할 정도로 너무 신경이 예민해져가지고. 네. 근데 그날 아버지가 제가 계속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고 파리해져 있으니까 그날은 넘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받아쓰기를 쳤는데 제가 실수를 해서 또 하나를 틀린 거예요. 3일 연달아서 90점씩을 받아간 그날, 3일째 날, 저는 그 부산의 유명한 비읍 모 병원이라고 예. 거기 응급실을 실려갔어요. 아빠가 저를 때리실 때 엄마가 늘 이렇게 말리시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아버지만 제 방에 들어오셔서 문을 잠궈버리시더라고요. 예. 네, 그러면 엄마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달라고 막 소리소리 지르시면서 애를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들어오셔서는 아버지가 허리띠를 풀으시면 그게 채찍이 되는 거예요. 맞네. 예. 네, 그리고 어릴 때는 마당에 수도가가 있었는데 예. 그 수도가로 저를 질질질 머리채를 끌고 가서 이렇게 구타를 심하게 하셨는데, 제가 아직 이제 지금 40대 중반인데도 그 수도꼭지에 머리가 찍힌 그푹 들어간 자국이 아직도 있거든요. 두개골 그 사이에. 예. 네, 그게 머리카락 속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아직도 두상이 이렇게 푹 들어가 있고, 늘그 비읍 모 병원에서는 피투성이가 돼서 엄마한테 업혀서 제가 늘늘 늘 그렇게 갔었어요. 예.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제가 그 뒤로는 살기 위해서 공부를 죽자고 했었죠. 네. 성적 가지고 늘 맞았으니까 한 예. 개만 틀려도 네, 죽도록 맞았으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다니는 그 어린 나이에도 옥상에서 항상 아래층을 내려다보면서 나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당시에 예. 네네네. 정말 내일 시험인데 내가 잘못 치면 학교 갔다가 여기로 바로 올라오리라.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약국마다 돌아다니면서 약사님한테 제가 잠이 잘안 온다, 잠이 잘 오는 약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약을 사서 책상 맨 밑에 서랍에 어른들이 서랍을 열어도 표시가 안 나게끔 그 약들을 몰래몰래 숨겨놓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 번만 더 나를 이렇게 죽일 정도로, 내가 죽을 정도로 이렇게 되면 이 약을 한꺼번에 다 먹으리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정말 고통스럽게 살았거든요. 예.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스님께서 시주를 하시러 저희 집에 오셔서 대문 앞에서 목탁을 두드리셨어요. 예. 때가 여름 방학이라서 저는 이제 대청마루에 시원하게 배를 깔고 엎드려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엄마는 뜨개질을 하시고 계셨어요. 근데 스님께서 시주를 이제 해달라고 하시자 어머니가 막 화를 내시면서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막 손사래를 치시고 스님 나가시라고 시주 못한다고 계속 소리를 지르셨어요. 근데 저희 집은 사실 정통 불교 집안이거든요. 네, 큰 스님을 종정에 배출한 굉장히 정말 신심이 강해야 하는 불교 집안인데도 엄마는 신심이 없으셨고 종교를 별로 이렇게 인정을 안 하시는 분이라서 예. 스님께서 탁발하러 오시는 걸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그날따라 더 과격하게 엄마가 스님을 몰아내시려고 했는데 그 스님께서 갑자기 목탁을 치시다가 목탁을 그만 딱 이렇게 멈추시고는 이 집에 천여 원기 때문에
큰딸이랑 아버지 사이에서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애를 죽을 때까지 때리는데 빨리 천도를 안 해주면 큰딸이 결국 죽을 거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보살 하시고는 그냥 유유히 사라지셨어요. 네, 그렇게 스님이 가시고 나니까 엄마는 너무 황당하시잖아요. 사실, 네, 저희 집에 정말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생판 모르는 스님이 오셔서 저희 집에 벌어지는 사태를 알고 계시고, 너무 놀라고 황당하기도 하셔서, 안절부절 못하고 계시다가, 통영에 계시는 저희 친할머니께 전화를 바로 하셔서,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 당시 저희 집 유선 전화 너머로 할머니께서 얼마나 그 얘기를 듣고 놀라셨던지, 네가 그 일을 어떻게 알아냈단 말이냐 하시고, 네, 소리를 지르다시피 하셨는데, 그게 숙제하고 있던 제 귀에까지 다 들릴 정도로, 네, 할머니께서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시고, 내일 부산에 당장 오신다고 하시고는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정말 불이 나게 아침 일찍 할머니께서 오셔가지고, 제가 옆에 있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야기인즉슨 아버지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시고 통영의 모 고등학교에 첫 발령을, 부임을 받으신 거죠.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누구나 뭐 당신의 그 아버지는 잘생겼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한진희 씨, 네, 탤런트 한진희 씨랑 박영규 씨랑 좀 반반 섞어놓은 굉장히 서구적인 외모를 가지셨어요. 어릴 때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면 니네 아빠 맞나? 이렇게 물을 정도로 아빠랑 안 닮았는데 아빠가 정말 잘생기셨다고 영화배우 출신이냐고 그렇게 물을 정도로 아버지가 좀 잘생기셨어요. 저는 엄마를 닮았지만 네, 그렇게 잘생긴 외모 덕에 따르던 이성들이 너무 많아서 아버지께서 늘 곤욕을 많이 치르셨대요, 학창시절 때도. 그런데 아버지가 부임받은 학교 출퇴근길에 어떤 아가씨의 눈에 띄신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께 한눈에 반한 이 20대 중반의 꽃다운 아가씨가 아버지의 출퇴근길에 학교 앞에서 늘 기다리다가 집까지 쫓아오면서 계속 구애를 했었던가 봐요. 근데 아가씨가 저희 아버지의 조건에는 맞지 않았던지 너무 귀찮고 싫으셨던 아버지가 하루는 마음을 먹고 동네 다방으로 이 아가씨를 데리고 가셔서 정말 다시는 씻을 수 없는 아픈 상처와 비수들을 마구 꽂으셨대요. 아이고. 니네 집하고 우리 집은 수준이 안 맞다. 뭐 니네 집은 가난하고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고 우리 집안은 학자 집안이고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인신공격까지도 서슴지 않고 아버지께서 굉장히 말씀을 막 함부로 하셨나 봐요. 네, 그날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에 아버지는 퇴근길에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자분들 몇 분에게 납치당하시피 해서 어디론가 끌려가셨대요. 네, 그래서 아버지 막 반항하시면서 끌려가셨는데 어디에 도착하셨냐면 아버지가 당시 사시던 뒷집에 당도하셨어요. 정신을 차리고 본 광경에 아버지는 너무 놀라서 몸을 못 가누셨대요. 이전에 이미 할머니는 이미 거기 끌려오셔서 주저앉아 계셨고, 그 집안 사람들이 원망과 통곡을 해서 그거를 한참 동안 듣고 계셨대요. 아버지랑 다방에서 만나서 그 비참한 마음을 가눌 길 없었던 그꽃 같은 아가씨가 유서를 쓰고 극단적인 안 좋은 선택을 했던 거예요. 네, 청산 땡땡이라는 그 독약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네네. 그 독약을 먹으면 일단 혀를 굉장히 길게
길게 빼물고 사망한다는데, 네. 네, 그 참혹한 광경을 할머니랑 아버지랑 직접 보셨대요. 그래서 그 아가씨가 너무 가엾어서 할머니는 오동나무로 된 관을 짜주고, 다른 처우는 뭐 어떻게 해주셨다고 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확실히 그거는 기억이 안 나고, 아버지는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시고 결근을 하셨대요. 몸져 누우셔서 굉장히 많이 끙끙 앓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집안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금기가 되고, 아버지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 저희 엄마랑 결혼해서 저를 낳으셨어요. 할머니 말씀이, 네, 슬하에 뭐 딸이 없어서 손녀를 굉장히 고대했는데, 큰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으니까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셨다는데, 제가 태어나니까 너무 기쁘셔서 삼신할머니께 죄를 다 올리시고 이름도 철학관에 가셔서 지으셨대요. 근데 당시 제 이름을 아버지는 이미 지어놓고 계셨는데, 할아버지께서 너무 촌스럽게 땡 옥자로 끝나는 이름을 강요를 하셨대요. 내가 너무 큰 돈을 주고 이 이름을 지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땡 옥자라고 이름을 짓지 않으면 6살 이전에 얘가 죽는다고 하더라. 네, 그래서 이름 땜을 하고 명을 늘리려면 무조건 이렇게 끝자가 옥자로 들어가는 좀 천한 이름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셔서 정말 하는 수 없이 제 이름을 그렇게 지으셨대요. 물론 나중에 제가 커서 개명을 했지만, 나중에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직업을 가진 뒤에 처음으로 천도제라는 것을 지내게 되었어요. 네, 근데 그 절의 스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제가 여태까지 아버지랑 그렇게 불화가 계속되고, 그렇게 죽도록 맞고 학대당한 이유가, 이 처녀 영가가 자기랑 결혼해서 살아야 되는데, 다른 여자랑 결혼한 것도 괘씸한데, 딸을 낳고 너무나 예뻐하니까 시샘이 나서 아버지가 저를 예뻐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아버지께 씌여서 저를 해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정말 숨만 겨우실 때까지 그렇게 저를 해하셨거든요. 이렇게 원한을 가진 처녀 영가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 이런 일들을 계속 당하게 했고, 그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더 이상 아버지께 일단 그런 폭력은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독립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도 제가 봉다리님 사연을 듣고 좀 공감을 많이 한게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지금도요. 네네. 천도제를 여러 차례 했는데도 고집이 세고 원한이 너무 깊어서 쉽게 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아버지께서 빙의 현상으로 인해서 그런 행동을 취하셨다면 빙의가 항상 되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진짜 뭔가 친절하거나 진짜 아버지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었나요? 제가 너무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를 그렇게 죽도록 때려서 저는 응급실에 갔다가 왔는데, 아버지가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딸기를 사놓으신 거예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누구야, 딸기 먹어. 이렇게 하시거든요. 왔다 갔다 하셨구나. 네네네. 그리고 뭐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제가 성적이 잘 나오거나 하면 어떻게 하셨냐면, 저를 슈퍼에 데리고 가셔서, 자,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 네가 사고 싶은 과자를 싹다 사. 이렇게 하시고, 제가 한 번씩 아버지 골탕 먹여줄 그런 작정으로 정말 과자를,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면 80년대인데, 10만 원치도 산 적이 있어요.
네, 근데도 아버지는 1등 했으니까 괜찮아. 너 사고 싶은 대로 수포로 통째로 사줄게. 이 정도로 막 예. 네, 그럴 때는 막 엄청 동네의 자랑거리. 제가 전국 규모의 어떤 그런 상들을 받아왔을 때는 집안이 완전 발칵 뒤집혀질 정도로 큰 잔치를 막 했었어요. 그렇게 하시다가도 한 번씩 그렇게 되면, 하여튼 저는 학창 시절에 책상이랑 의자랑 제 방의 가구가 수시로 엄청나게 자주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이 하도 큰 소리로 저를 그렇게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주변의 이웃에서 굉장히 많이 달려와 주셨는데, 그 뜯어말리는 이웃 아저씨들이 막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힘을 당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 덩치가 더큰 분들도. 네, 아버지 굉장히 호리호리하시고, 결혼하실 때 엄마가 양복을 맞추러 가셨더니 허리가 26이었대요. 그 정도로 굉장히 지금도 깍마르셨는데,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셔가지고, 네, 그런 힘에 제가 맞았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제가 살아남은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당신은 생각하시기 싫겠지만 네. 아버님이 이제 그렇게 따님을 해야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아, 이거 아빠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발언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나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니요, 말씀은 전혀 없으셨는데, 아, 그 말도 다음 없이. 날이 되면, 네, 그냥 정상적인 아빠로 돌아가 있었어요. 어떤 정도냐면, 제가 그 맞아서 쩔뚝쩔뚝거리면서, 주방에 밥을 먹으러 나오면, 다리가 어디 아프니? 뭐 이렇게 물으시고,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게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들었을 때막 생선을 손으로 발라서 생선살을 막 이렇게 숟가락 위에 얹어주시고 많이 먹고 학교 가야지 공부도 잘 된다고. 그렇게 간밤에 응급실을 갔다 왔을 정도로 그랬는데도 그 다음 날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정말, 듯. 네네,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 그렇게 하셨고.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이제 큰아이를 낳았는데, 친정에 이렇게 갔다가 큰아이가 사고를 쳤어요. 지저분하게 집안을 막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제가 엉덩이를 찰싹찰싹 때렸더니 아버지가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애를 왜 때리냐고. 오? 그 애기가 때릴 데가 어딨냐고, 애기를 왜 때리냐고 하시면서 저한테 엄청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아빠는 나 어릴 때 얼마나 때리셨는지 기억 안 나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가, 아빠가 너를 언제 때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정말 황당했고, 엄마랑 저랑 동생이랑 다 놀래서 쳐다봤어요. 아버지가 시치미를 떼시는 건지, 정말 기억을 못 하시는 건지, 저는 아직도 그게 분간이 안 가요. 근데 지금 네. 모란꽃님께서 이제 말씀을 여기 이제 시들무에 와서 하시기까지 이게 단순한 네. 정신적인 문제였을지 혹은 진짜 귀신에 관련된 빙의 현상이었을지 구분이 안 되셨으면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지만 지금 귀신 쪽이 더 유력하다라고 보시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제가 뭐, 예. 저기, 불교 쪽에 귀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천도제도 지내보고, 예.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다가, 제가 전생을 최면으로 알아보는 그런 연구소까지 가서 몇 차례, 네, 그렇게 최면도 하고 왔었거든요. 아버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를 해보려고, 왜 네. 그러셨을까 하고, 네. 제 마음도 치료를 하고 아버지도 이해를 하려고 해봤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 당시에 또 저한테 지금도 화를 내실 때에는 아버지의 본래의 정신이 아니신 것 같아요. 아. 제 생각에는. 근데 어찌가 됐건 지금도 고통받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모란꽃님. 근데 그 귀신한테 고통받고 네. 계시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느끼셨나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좋죠. 예, 아, 말씀하세요. 네. 제가 결혼을 하고 큰아이가 7살이 됐을 때 제가 남편하고 헤어지게 됐고 아이들 둘을 혼자서 키우게 됐어요. 근데 예. 부산 해운대에 모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 집을 처음 보러 갔을 때 집이 동향이라서 너무 어둡고 좀 약간 섬찟하다라는 기분은 있었지만 그 주변을 이사하려고 보니까 딱 그 집 한 채만 제가 가지고 있던 돈과 액수가 맞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 집으로 이사하고 나서부터는 저희 세 식구가 날마다 날마다 병원을 가는 거예요. 날마다 아프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고도 있었냐면 작은 아이가 학교에 가서 그 학교 계단을 보시면 계단 끝에 옛날에 학교는 보면은 이렇게 그 구리? 돈 같은 이렇게 프레임이 금속 테두리가 있거든요. 계단 끝에. 예. 혹시 아시는지 알죠, 모르겠는데 알죠. 아이가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그 구리 금속을 물고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구치가 내려온 지 몇 주 되지도 않았는데 위아래 치아 4개가 다 깨져서 살릴 수도 없이 피투성이가 돼서 왔었어요. 예. 네, 그래서 그거를 결국 이를 살리지 못하고 만들어서 끼워 넣는 수술을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아이러니하게 그 다음 날 큰 아이가 똑같은 장소에서 그 학교에서 그 계단에서 또 넘어져서 큰 아이도 그 계단을 찍고 넘어져서 위에 이 두 개가 파절이 됐거든요. 예. 아이들 둘 다 뭐 입안이 치아랑 수술하고 피투성이가 돼서 저는 계속 가위에 시달리고 아이들은 그런 사고까지 당하고 하루도 안 빠지고 병원을 계속 가게 되니 제가 너무 기분이 이상해서 그 첫 천도제를 지냈던 절의 보살님께 전화를 했어요. 그 절의 보살님께서 스님 밑에서 공부를 오래 하셔서 좀 무당들처럼 이렇게 해안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통화를 해서 보살님 사실 저희가 이사를 했는데 이러이러한 일들이 발생했고 아이들이 희한하게 그렇게 다쳤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보살님이 바로 너네 집 현관에 문 열고 들어가면 거실을 바로 지나서 12시 방향에 미닫이 문이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 미닫이 문 있어요. 그 구조를 마치 투영해서 보시는 분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 미닫이 문을 열면 김치 냉장고랑 냉장고들이 있니? 그래서 네 있어요 이러니까 보살님께서 알겠다 내일 내가 너네 집으로 바로 가마 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날 저녁에 제가 퇴근을 하고 나서 보살님께서 저희 집에 오셨는데 띵동 띵동 이렇게 벨 누르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문을 열면서 보살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했더니 제 인사도 받는 둥 마는 둥 하시고 신발을 벗고 그냥 12시 방향으로 바로 직진을 하셔서 미닫이 문 팡 열고 그 김치 냉장고 스탠드형 김치 냉장고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스탠드형 김치 냉장고는 길거든요. 높고. 예. 네 근데 그 높은 김치 냉장고 위를 탁 보시면서 저기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뭐가요? 네 그래서 너무 놀라서 뭐가요? 그랬더니 그 처녀연가 안 간다고 끝까지 악을 쓰고 욕을 하더니 저기 앉아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소름이 그 순간 너무 쫙 끼쳐서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살님 이러니까 너 가서 막걸리 한 병 사오너라 이렇게 하셔서 막걸리를 대접에 한 병을 다 콸콸콸콸 부은 다음에 거기 올려두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올려두고 문을 닫고는 보살님께서 대화를 하셨어요. 저는 무슨 대화를 나누셨는지 확실히는 모르겠고 일단 나오셔서 저보고 내가 일단은 달랬는데 오늘 일단 한번 자보자. 하룻밤을 자보자. 어떻게 되는지 일단은 가라고 달래는 놨다. 그 말씀을 하셔서 알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보살님은 뭐 제가 안방을 내드리겠다고 했는데 안방에 갑갑해서 못 자겠고 내가 아이들 데리고 거실에서 자고 싶다 하셔서 이제 거실에서 주무시고 저는 안방에서 저 혼자 잠을 자게 됐어요, 그날 밤. 예. 근데 그날 밤 자고 있는데 그 하얀 소복을 입고 정말 그 전설의 고향에서 나올 법한 진짜 머리채가 엄청 긴 여자가 제목 위에 앉아가지고 제 목을 조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는 귀신이 그렇게 욕을 잘하는 줄 몰랐어요. 쌍욕 잘한다더만. 예. 아, 네, 저는 그런 욕을 하는 줄 몰랐는데 정말 그 귀가 찢어질 듯한 하이 소프라노에 막 이렇게 하면서 죽어! 여기는 나 혼자 살 거야! 막 이렇게 소리를 계속 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목을 졸으면서 저는 점점 아 내가 이러다 죽는구나, 숨이 끊기겠구나, 아 이제 정신을 점점 잃는구나, 나는 그냥 이렇게 자다가 돌연사하는가 보다라고 정신을 점점점 잃어가고 있는데 그 귀신이 소리를 계속 지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 새끼들도 절대 가만히 안 두고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우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모성애가 강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눈이 번쩍 뜨이면서 뭐? 내 새끼! 네가 감히 어디서 내 새끼를 쏘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정말 초인적인 힘으로 벌떡 일어나서 그 귀신의 목을 제가 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양쪽이 다 팽팽하게 목을 조르고 있었어요. 정말 힘겨루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내 새끼들한테 한 번만 더 손을 대면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막 이렇게 지옥으로 보내버릴 거야. 꺼져!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순간 갑자기 펑 소리가 나면서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그 귀신이? 네네. 예. 그래서 저는 너무 지쳐가지고 그 순간 바로 쓰러져서 잠을 잤고. 네, 아침에 완전 지쳐가지고, 지쳐서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어섰는데, 밥을 일단 해야 되니까, 보살님이 오셨으니까, 손님이 오셨으니 이제 밥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 그 미닫이 문을 열고, 김치 냉장고랑 그 냉장고가 있는 방으로 갔어요. 아침 준비를 예. 하려고. 근데 그 김치 냉장고에 김치를 꺼내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안에 조명이 꺼져 있는 거예요. 냉장고는 문을 열면 불이 켜져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불이 꺼져 있고, 그래서 제가 플러그를 확인해 보니까 플러그는 그대로 잘 꽂혀 있었어요. 이상하다. 큰일 났다. 이 안에 그 김장김치랑 음식들이 다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싶어서 급히 제가 그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예.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애플리케이션으로 서비스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전화로 신청을 했었는데, 네. 네, 마침 그 상담원 아가씨가, 그 무슨 아파트시죠? 바로 그 옆동, 무슨 동에, 마침 기사님이 거기 출장 가 계시는데, 그러면 거기 마치고 바로 그쪽으로 가실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예. 제가 운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30분도 안 돼서 그 기사님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네, 오셔가지고 제가 이러이런 설명을 드렸더니 플러그를 일단 빼신 다음에 그 김치 냉장고를 비틀어서 빼셨거든요. 예. 비틀어서 빼서 김치 냉장고를 뒤로 돌렸는데 저희 식구들이랑 기사님이랑 전부 너무 놀라서 아연 실색을 한 거예요. 왜요? 저도 냉장고의 구조를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컴프레셔라고 하는 부분이 있대요. 네, 이렇게 있죠. 계속, 식히는, 냉장고 열을 식히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컴프레셔 부분이 폭발해서 터져가지고 냉장고 뒤에 그 철판이 다 녹아내린 거예요. 예. 그래서 기사님이 너무 놀라셔가지고 계속 쳐다보시고는 이렇게 사진을 디지털 카메라가 그 가방 안에 있더라고요. 사진을 막 찍으시고는 내가 이렇게 수리 AS 기사를 20년 넘게 해봐도 컴프레셔가 폭발해서 이렇게 다 녹아내린 거는 처음 봤다. 이 정도면은 아마 폭발음이 컸을 텐데 모르셨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기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보살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보살님이, 아니, 그러면 간밤에 그렇게 펑 하면서 큰, 터지는 소리가 난게 그러면 냉장고 터지는 소리였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맞아요, 맞아요. 우리 어저께 자다가 너무 놀랐어요. 엄마, 펑! 하고 소리가 났어요. 막 이렇게 애기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간밤에 있었던 그 귀신하고 영가하고 겨루면서 제가 목을 졸라서 지옥으로 보내버릴 거라고 한 순간 펑! 하면서 왜 폭발음이 들렸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 순간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고 너무 죄송하고 이래서 리콜을 해드리겠다 하시면서 기사님이 완전히 새 김치냉장고로 교체를 해주셨어요. 와, 예. 네, 그래서 저는 1년 거의 1년을 다 돼가면서 쓴 김치냉장고인데 새 걸로 교환을 했고 예. 보살님께서 일단 이 집에서는 물러나면서 너한테 또 해코지를 한것 같다. 자기 자리를 이탈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적을 준것 같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너무 힘든 걸 많이 겪으셨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귀신을 실제로 봤기 때문에 귀신이라는 존재를 뭐 그냥 단순하게 이거나 안 믿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더 생각하게 되신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네. 그럼 지금은 안 나타나나요? 어떤 거요? 지금도 사실 제가 이렇게 한 번씩 가다가 또 이런 일이 있어서 네, 스님께 찾아가고 또 이런 일을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을 또 해주시는 게 사실 지금 저희 큰아이가 금요일 날 입원을 했거든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예. 큰아이 쪽을 좀 많이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아버님은 뭐 연락하거나 그러진 않으시는 거고. 네, 아버지하고는 제가 그 친정을 지금 못 가고 있는 게 아버지는 또 큰아이를 너무 미워하시는 게 사위랑 너무 닮았다고 싫어하세요. 예. 네, 애기 아빠랑 너무 똑같이 생겼다고 하시면서 또 말씀을 함부로 하시는 데다가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제가 안 데리고 가고 있고 아버지는 지금 사실 반신불수가 되셔가지고 왼쪽을 절반을 아예 못 쓰시거든요. 그렇게, 네네. 아버지도 좀 그렇게 안 좋으시고, 저도 사업을 하면서 좀 힘든 순간들이 많았는데, 늘 기도하고, 천도제니 뭐 이런 불공도 많이 올리고 하는데, 그때마다 그 제를 올려주시는 분들의 입에서 이 영가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생전 모르던 분들도 그 얘기를 해요, 항상. 네. 네네. 20대 중반에 얼굴 좀 길고, 욕을 엄청 잘하는 이 여자는 누구야?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 어떻게 안 믿어요? 네. 와, 이 원한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긴 하네요, 진짜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원한보다 더 커졌을 거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봉다리님 이야기처럼. 제가 그거를 좀, 네, 달래드리기 위해서 제 딴에는 최선의 노력을 정말 많이 했는데, 아직도 성에 안 차는가 봐요.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신이랑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달래줘서 네. 보낼 단계가 있는 거고, 그 윗단계가 있는 건데, 아마 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도 생각이 드는데, 아우, 모란꽃님도 참, 지금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지금. 네, 지금도 아직 그래서 정말 스님께서 기도를 항상 많이 해라. 뭐 이렇게 영가를 천도시켜 줄수 있는 기도를 많이 하라라고 늘 말씀하셔서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란꽃님께서 이야기를 안 하신 부분도 있는 건가요, 아직?
너무 많죠. 이런 에피소드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저희는 친가 쪽은 이런 공줄은 없는데 아버지 때문에 이런 원기가 있는 거고, 또 저는 외가 쪽이 굉장히 공줄이 센 집안이라서 그 외할머니, 엄마, 이모, 저까지 꿈이 너무 무섭게 잘 맞거든요. 그런 일에 관련된 에피소드들도 좀 많습니다. 다음번에도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네. 오늘 모란꽃님께서 정말 하시기 힘든 이야기를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제 방송 아, 보시면서 이거를, 네.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또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용기 내주셔서 다시 한번 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제가 돌비님께 감사드리고요. 너무 두서없는 이야기였는데 애청자님들 힘드셨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힘든 이야기, 그리고 또 솔직한 이야기 들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다른 이야기 꼭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되게 담담하게 말씀은 하시는데 정말 누구보다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도 그렇고,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똑같은 뭐 비슷한 일을 겪으셨던 분들은 아마 공감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 전혀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많이 힘들었겠구나 정도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은 항상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두 가지가 항상 있죠. 정신적인 문제냐, 혹은 빙의 현상이냐, 귀신 때문에 그런 거냐. 이렇게 두 가지에서 이제 줄다리기가 있는데, 이런 일들을 겪으셨기 때문에 귀신 쪽으로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다라는 또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